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고 또 야곱이 이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모든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야곱은 행복한 야곱이에요. 형의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지만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네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이 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지구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바닷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가 위기 가운데 있고 다른 적들의 어떤 게임에 빠져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고 너를 끌어낼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힘나죠? 오늘 이 말씀 드리면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볼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이 나고 어디든지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